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3. Let's check it out.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사람들은 regularly, 정기적으로 do. 그래서 부사가 동사 수식해주죠.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전기종으로, 와, 정기적으로입니다. 일상적으로. 자, 정기적으로 do 하는데, 저 do 뭐예요? A kind of, 어떤 종류의, 저 backward thinking을 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혹은 역으로 뜻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여기서 사람들은 정말로 믿어. 자, is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backward thinking을 믿게 된다. 역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 one of the에서 one이 주어겠죠. 자, of the의 최상급, the most famous examples, s로 끝났어요. 그래서 복수 중에 하나죠. 가장 유명한 예들 중에 하나는 어디에서? In psychological research, 심리학적. 자, 심리학적인 연구에서. 실제 주어는 one이 주어니까 is예요. 자, cognitive dissonance, 이게 소재죠. 여기서 인지적인 부조화. 그래서 예, cognitive dissonance가 우리 핵심 소재입니다. 주의하시고.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이 cognitive dissonance,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아이디어, 생각인데, 자, 대동격이에요. 자, 이 생각은 사람들이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 자, to hold가 목적어예요. hold는 여기서는 가지다, 뭐 유지하다, 그래야 되죠. 자, 두 개, 저기서 빈칸 주의하셔야 되는데, inconsistent예요. consistent의 반대말이죠. 오. 자, 그래서 inconsistent 여기 그냥 consistent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 주의하시고. 일치하지 않는, 자,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지는 걸 싫어해. 자, to be true, to be true가 아이디어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요. 이 두 가지의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진실되는 것을 at the same time, 뭐 동시에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상충되는 생각이 동시에 나타날 때 이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studies는 여기서 공부는 아니고 연구겠죠. conducted가 당연히 과거분사로 쓰였겠죠.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고. 자, 그러면 수행되어진. 자, 수행되어진 more than half a century ago까지 find가 동사예요. 아까 실제 주어 보시면 복수형의 studies가 복수 주어니까 복수 동사. 자, half a century 하면 뭐 50년이겠죠. 50년. one century가 우리 100년이니까. 뭐 50년도 전에 했던 연구는 발견했어. 자, 사람들이 induced, 그래서 수동으로 induced의 뜻은 여기서는 유도되다, 뭐 유발되다 혹은 유도될 때. 자, into behavior, 행동. 자, 행동으로 유도되는데 어떤 행동? That is inconsistent, 또 나왔죠. 그러면은 일치되지 않는, 그들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이 유도될 때. 자, 대인은 그냥 이 유도된 사람들은 단순히 바꿔, 심플리 부사 삽입절이고요. 자, 그들의 믿음을, 자, change to 뭐로 바꿔? to match, 부합되도록. 그래서 일치하도록. 생각이 결과와. 자, it's like, 그래서 뭐뭐와 같다죠. 자, when 사람들이 end up, 수고죠. end up ing, 우리 결과용법이죠. 결국 되다. 자, 결국 되는데 spending, 쓰게 되는데 더 많은 돈을 새로운 차에. 자, instead of ing, 뭔 말은 대신해줘.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뭐 대신해? feeling bad about the crash. 그래서 crash는 충돌. 그래서 충돌이라는 뜻이 자동차 충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원래 생각과 결과의 충돌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쓰게 된 돈의 양과 실제 자기가 소비하려고 했던 계획하는 돈의 양이 상충할 때 사람들은 뭐 하는 대신에? 빡치는 대신에, 나쁘게 느끼는 대신에, 이러한 인지적인 충돌에. 자, between their original plan, 여기 나오네요. between A&B로 원래 계획과 and what they've actually done, have done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결과죠. 결국 실제로 했던 거와 두 개가 상충할 때, 자, 그들은 선호하는데 to conceive는 여기서는 생각하다. conceive 목적으로 썼어요. 그들은 생각하는 것을 선호해. 자, 그들 스스로, 지들이 지들 스스로 생각하다에 지금 제기대명사 여기 themselves 써야 된다는 거. 주어의 의지가 목적과 지금 같이 가니까요. 자, 한번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 그 자동차가 자, 다본거에서 뭐야? 자기 합리화 시키니까 It's worth extra money. 여분의 돈에 가치가 있다고. 자, this 해석은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시는 게 좋냐면은 자기 합리화. 자, 그래서 자기 합리화되는 것은 결과인데 of 우리의 natural desire. 자연적인 욕망. 자, 자연적인 욕망인데 또 to maintain 앞에 나오는 desire 수식해주는 형용사 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maintain 하려는 유지. 자, 우리가 유지는 아니고 유지죠.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을 또 between에 임비었죠.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과 and 행동에 내가 했던 행동과 액션은 사실상 결과물로 봐주셔도 돼요. 행동을 결과물 사이에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적인 욕망이란 거예요. 자, 우리는 원에 to be 되는데 자, right는 형용사로 쓴 거죠. 비동사 뒤에 올바르게 되기를 원해. 나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존감이 무너지겠죠. 자, 그 다음 wanting. 자, 그래서 대생략 구조예요. 실제 주어는 wanting이 주어겠죠. wanting. 자, 사실상 that we should all be able to write about 까지 이렇게 전체가 묶여서 wanting이 주어입니다. 한 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아까 원띵이 주어였죠. We should all be able to be right about 까지 묶여왔고 우리가 should be, should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그 다음 be able to be, 그래서 be가 두 번 들어가요. 자, be는 여기서 되다 뜻이요. 올바르게 되는. 자, 우리가 올바르게 되는 하나의 것은 뭐다? 또 여기서 제기대명사에 또 우리 스스로가 들어갔죠. 아, 우리 스스로다. 딴 사람을 고칠 순 없어도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ackward thinking, 역으로 하는 생각들을 the allows, 목적어인 A, 우리를 to do, 허락해주는데 that, 여기서 해석도 잘해야 돼, that은. 그러면은 스스로 올바르게 하는 것을, 아, 스스로 아니고 스스로죠. 자, 스스로 올바르게 하는 것을 뭐예요? backward thinking, 허락해줘. 올바르게 한다는 말은 사실상 좀 나쁘게 쓰자면 합리화하는 것을 허락하게 해주는 게 뭐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결과는 못 바꾸니까요. 그래서 인지적인 부조화는 뭐 요런 인컨시스턴시 그러면 불일치와 걱정 사이에서 결국에 뭐야? 자기 합리화로 아, 내 결정이 어떻게 맞아?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좀.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 결과가 상충할 때 생각을 바꾸어 합리화시키는 인지 부조화.